로히타 티구의 무덤입니다. 이름이 아주 그냥 대충 만든 느낌이 나죠. 피니시 브로 효과의 무기. 그 효과 있는 무기는 연속으로 때렸을 때 최고, 마지막 공격이 두 배가 된다는 특별한 능력이다 합니다. 가자. 멈추는 게 안전이다라는, 어떻게 멈추지? 일단 멈추는 건딱 봐도 이거죠. 비터 럭크인데 뭐할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가겠습니다. 마그네 캐치로 여기를 정석으로 가는 게 가장, 우와, 야, 움직인다, 야. 이렇게 가고, 흔들리니까 약간 어지럽네. 그리고, 너는 왜 움직인? 우르르르, 우와, 야, 나또방 떨어질 뻔했어. 저거 왜 떨어지? 저거 왜 움직이지? 꼈구나. 껴가지고 안 올라가, 우와, 됐다. 뭐야, 오! 그리고 이렇게 장착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다음, 이거는 멈출 수가 있을까요? 멈출 수가 있네요. 일단 이거는 크게 멈출 필요는 없고. 오!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그 멈추란 거구나. 여기도 있네. 깜짝이야. 심장 아파. 자, 다. 저기까지 가서 가는 게 귀찮네요. 일단은 마그네. 와, 막 저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오빠야, 안 된다. 좀할수 있을 거라는 좀 헛된 희망 같긴 했는데 안 되는 거를 바로 깨닫고. 와. 난 저게 무서워. 저 동그란 거. 상자 같은 게 이렇게 쭉쭉쭉 점프 됐다. 그리고 어이 오잉 으아차 내리고 헛 아따 센스가 조금 부족했구만. 저거를 얻을 수 있긴 한데, 저 상자를 이동해서 아마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귀찮습니다. 여기서 딱 좋은 거안 나와요. 저번에도 뭔가 하나 나왔었는데, 폭 같은 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멈춰야겠네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고, 우와우와우. 오케이. 저거는, 이거 하나, 이게 다 멈추는 거구나. 일단은, 이게 하나네요, 크게. 아니네, 크게 하나가 아니네. 엄마야.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전하다 뿐이지, 못한다는 건 아닌데. 음흠? 저거는, 중앙 거만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중앙 거를 비켜라. 오케이. 그리고 점프. 안 돼. 점프 실패했어. 점프는 내가 생각보다 저게 빠르니까 그냥 이걸 멈춰버릴까. 그냥 시작점을 멈추겠습니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저쪽이 왼쪽으로 갔을 때, 제가 저기 왼쪽으로 갔을 때 제가 점프하면 딱 문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왼쪽으로 점프 했죠? 그리고 제발, 오케이, 엄마야, 엄마야, 됐다, 됐다, 됐다! 자, 제발 이제 끝내줘, 끝내줘, 제발 끝내줘.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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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
스나이퍼들? 뭐 아니고? 와, 야야야. 이거 하나 번지기나? 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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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뭐야. 야야, 빨리 가, 빨리 가. 아이씨. 아, 이렇게 멈추는 거야. 마지막. 어이? 아. 이걸 타고? 아, 이걸. 아, 아.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올라가? 기다려봐. 오고 있니? 제발 멈춰. 아, 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아, 안 돼! 저걸 어떻게 초반에 보고 그게. 저거 마그네식을. 아, 아무도 잘 모르겠어. 쭉쭉. 멈추는 게 안전사. 이렇게 멈추고 세이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은데 일단은 세이브는 없고 이쪽을 멈췄으면 내 방향에 힘을 쓰면 됩니다. 저거 치면 떨어지나 혹시? 아니다. 귀한다. 일단은 자 멈추고 지금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피타로그 조금만 기다리고 뚜두두두두둔. 어우 무서워라. 뭐 한두 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섭네. 일단은 이걸 멈추고 앞으로 쭉 갑니다. 이거는 왼쪽. 벽에 붙이면서 오른쪽. 아니면 떨어집니다. 이건 오른쪽. 자, 이거는 뭐 상암치 좌우. 아 이거 점프를 해야 하는데. 아 올라갈 수 있네. 아이씨. 우씨. 이거로 지금 20분 동안 했습니다.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됐습니다. 따단. 자, 굿복의 표시를 얻었습니다. 말의 느낌. 말, 성질이 안 좋은 말은 강제적으로 속도를 올려가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우, 올라가 있었구만. 일단 드디어 깼습니다. 아 이게 총이 숨겨졌구나. 자 너는 내가 원하는 광명.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그대여 끝은 그 검에 있다. 이 검 끝까지 쓰는 거야? 오 뭐야? 붐. 오 뭐야 뭐야 뭐. 자 네 가지가 떴습니다. 와 이쁘다. 뀨. 퍼져가네요. 사막 화산 지역에 하나, 물의 지역에 하나, 사막 지역에 하나, 그리고 새 지역에 하나.
비행 지역이죠. 우와, 뭐야? 떤다. 자, 여러분은 지금 브레스 오브 더 월드 제2단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노가 보여준 힘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자, 지금부터 표한 내가 내 장소를 가가지고 더 높은 곳을 가라. 뜨든 어디냐? 와, 가깝네요, 솔직히. 그렇게 멀거나 그러진 않은데. 와, 이제 그, 이 안마 같은 무기를 이제 안 써도 되네요. 자, 일단은, 아이템을, 30짜리로 바꾸고, 물에 있는 지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지역 완전 오랜만이네요. 더 가까이는 갈수 없고. 어디야, 나 아직. 자, 여기 있네요. 일본 영화는 약간 연예인들 진출시키기 위한 용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 여기서 보여준 거는 너의 힘을 검사하는 것이다. 방심하지 말아라. 방심 안 하는데 뭐가 나온지 알려줘야지. 어? 뭐야? 거기에 가면 약간 시험을 하는 곳이 또 따로 있는 그런 건가요? 어디야? 뭔가 빛난 것 같은데. 착각인가? 어? 너는 여기서 무엇을? 응? 그것은 무엇이니? 하하, 미안해. 처음에 만난 사람한테는 쓸데없는 검색이었군. 그건 그래도 여행하는 사람끼리 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넌 누구냐? 어? 리터저그를 얘기하는 건 처음입니까? 한글판은 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나는 리터저그의 시인, 가시와라고 하는 놈이다. 잘 부탁한다. 고대의 노래를 원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너는 약재를 진정시킨 용사에 대한 시를 알고 있는가? 몰라. 꺼져. 비켜. 관심 없어. 자, 시. 이거는 뭐 용사를 위해서 부르는 시다. 시에 연이 있는 장소에서 만난 경우는 노래를 해드린다. 어이쿠. 그거는 이거 많이 놀랐습니다. 그 스승의 완벽한 만들지 않은 노래에 나온 석비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장을 만드는 데는 만들기 전에 스승은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자, 스승이 만들려고 했던 시, 미화의 시잘 들어주십시오. 물을 하늘에 하고, 깔끔한 호수, 루타. 송의 힘을 높이면서 소리를 들으며, 속비에 스며, 에이, 번역하기가 더 힘드네. 하나는 빛의 길을 지나며, 하나는 고대의 벽을 넘기고, 하나는 폭포 사이에 있는 불을 넘어서. 자, 힌트죠? 어때? 이것이 시를 넘는 용의 시입니다. 제 스승도 이 땅에서 시를 부르고 있었을 텐데. 다행히 소라의 고향에서 왕과 왕자한테 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완성했던 노래를 이 하늘 아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제
여행의 목적입니다. 착한 얘긴 한데 한마디로 저는 오타란 거죠. 자, 어? 판매하나요? 한국판? 아이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쪽 모니터 문제로 모니터 꺼졌네. 이쪽 갑자기 꺼지기. 모니터야,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쪽 됐다. 한국판이 또 나오나요, 이게? 아, 여기 텔레포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힌트죠?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여긴 다시 안 올 필요는 없고, 일단 아이템으로 사진 찍겠습니다. 어디야, 저게? 일단은 하나. 그렇죠. 진짜 저는 스위치를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산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샀는데 진짜 재밌어요. 와, 약간 젤다 시리즈가 있었으면 젤다 시리즈의 시나리오를 깨는 게 80%고 사이드 스토리가 20%라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토리가 약간 40%? 60% 차지할 정도로 좀 좋아가지고 일단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있잖아요. 알밤. 보이냐? 자, 세 가지 섬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세 가지 섬이 있는 곳이 여기죠? 여기네, 여기.